시식하 시식할 없을 때 손잡이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잡고 바깥에 의미하시죠? 날려 날려 발가락에 힘을 꽉 줘야 된대 소리가 어떻게 날려 와 잘 탄다 잘 타는데 해설이? 아프요 앞으로 너무 방향, 타야지 앞으로는 방향 바꿀 때는 내려서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볼게요 해설 아빠 싫어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응. 아빠한테 삐졌어 안 삐졌어? 엄마 알겠어 뭐. 엄마 해설이 어딨어? 궁금해봐 웃겨서 나는 이름 뭐야? 안녕 나는 민들레야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수리야 정말 반가워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응 그래서 나도 나왔어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나온 거야? 응 나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나왔어 너는? 나도 나왔어 사진 찍고 있는 거야? 웃겨서 그러고? 무슨 화보 찍어요? 일어나 봐 꼬맹아 장난꾸러기 아빠 발냄새 펄펄한 냄새 맡아봐 너 이제 발냄새 나던데 아주 땀나가지고 왜냐면 엄청 달리기를 하거든 아 진짜 나? 안 돼 발 씻겠어 발 씻겠어 냄새 나 근데 너 해설아 안 나잖아 진짜 나 너가 맡아봐 해설아 너가 맡아봐 너 이렇게 발 해서 너 콤콤이 해봐 콤콤 내 나지 엄마 해설이가 맡아봤는데 난데 그래도 예뻐 안 나도 나 발 씻었어 해설이 봐봐 엄마 해설이 밥 콤콤이 하는 거 봐봐 해봐 발 있어 나? 나 엄마 발은 콤콤이 엄마 발은 해설아 엄마 발은 진짜 썩었어 콤콤이 하면 안 돼 엄마 발 이리 와봐 이리 와 안 돼 썩은 발이야 어떻게? 엄마 상관 말 아니다. 엄마 상관 말 그럼 아빠 말은 좀 아니지 아빠. 왜 내 발은? 아빠 무서워했잖아. 우리 발은 깨끗해. 내 발은 그럼 뭐 어디? 아빠 발은 지옥에서 온 발이냐?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야 지옥도 쟤는 못 부실 것이다. 맞아. 지옥에 뭐 좀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잘 해줘. 알겠어 빨리 봐. 아빠 뭐야 뭐 너무 크네 똑부 선물 상자래 열어보자 해설아 내가 초음파 검사 쿠폰? 임신 중기 임신 말기 말기까지 다 있네 이거 지금 할 거야? 이거 또 뽑고야 해설아 네 이거 분만 예정이 11월 19일인데 왜 또 얘는 11월 18일로 돼 있냐? 다 우와 검사비 청구는 이걸 5일까지 보건소에 청구하래 짜잔 결국엔 뜯었다 우와 가, 가져가자 근데 또 폭건데 떡볶이 하고야? 떡볶이 지금 해봐 떡볶이 또 뭐 있어 해설아? 철분제 같은 거 못 준댔어 엄마 이거 하나 있는데 말기 말기 우와 평균 많이 준다 우와 애기 양말 떡부 양말 줬어 얘들아 떡부 양말 들어봐 아니 들어보라는 게 아니고 네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라고 귀 대고 들어보는 거야? 예쁜데? 예쁜데? 또 있어 전부 베베 거야 그러네 좋은 거 주네 좋은 거 좋았는데 그치? 근데 알차다 진짜 알차다 이런 것도 줘? 짱 좋다 이거 그럼 매운 건데 이클립스 너가 달라며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면 줘 아빠 어어 떨어졌다 먹어봐 시원한 맛이야 어때? 뱉었다 매워 그치? 그치? 더 먹어볼래? 아니면 안 먹을래? 안 먹어 아빠가 맵다고 했잖아 해설아 아빠한테 새로 산 옷 좀 보여줘 옷 샀어? 어디서 샀어, 해설아? 우와, 그렇게 많이 샀어? 무슨 색? 무슨 색깔이야 이거는? 응. 소화색이고 이것도 소화색이야.
이거 다좀 좋았어. 이거 다 해서 얼마야? 이거 다 얘가 골랐어. 13,000원. 13,000원이요? 다 해서? 응. 아직도 매워? 저거 세 개 다 우리 혜수리가 골랐잖아. 우비야, 내 행아지 줄래? 그래, 좋아. 어떻지 마. 아파, 아파, 아파. 네. 이 달리기 할까? 좋아. 저 하늘 봐봐. 하늘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진짜 많지? 너무 이쁘다. 찰칵. 찰칵. 엄마 보고 찰칵해줘야지. 엄마 봐. 찰칵해줘. 찰칵. 아이고, 이뻐. 혜수리가 엄마 머리 말려줘요? 혹시 원장 선생님이 됐네? 머리 어떤 거 해줄까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뻐져요. 이뻐져요. 이뻐졌나요? 어떻게 했다고? 응, 있었어. 얘는 엔딩 자체가 너무 웃겨. 해서가 콩콩 삐지 말고. 블루리비 어떻게? 예. 파란도끼. 아, 파란도끼 한 거 지금 파란도끼. 어, 맞아. 내 친구 블루리비 뛸 거면 나가자고 했잖아, 엄마가. 내 친구 블루리비. 아빠 따단 예쁘지? 이게 뭐야? 진짜 잘 그렸다. 오렌지예요? 아니면 사과인가? 아니, 백설공주 사과예요. 백설공주 사과예요? 네. 그렇구나. 딱 백설공주 사과네. 그치? 백설공주 사과. 너 아직 안 그렸나? 아직 안 그렸네? 더 그려줘, 혜수리가. 앉아서. 그려줄 수 있죠? 나는 하트만 그렸습니다. 하트 그릴 수 있어? 예, 그리면은. 아, 예쁘다, 하트. 빨간 곰이 뽀뽀. 빨간 곰이 뽀뽀. 빨간 곰. 빨간 곰. 나한테 말해야지. 나한테 말해야지. 말해야 된다고, 빨간 곰? 응. 응, 해설아, 왜? 해설이 뭐 그려? 이제 예쁘지? 어디 보자. 이쁘다. 해소리처럼 예쁜데? 해소리처럼 예쁜데? 맞아. 이거야. 그 돌고래 맞아? 엄마 돌고래? 아니야? 아니, 나 돌고래 갖고 왔어. 응, 갖고 와. 이제 보자야. 그 거래야?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잘 먹을 수 있지? 걱정하지마. 아빠랑 같이 먹으면 돼. 걱정 안 할게. 아빠랑 같이 먹으면 되는구나. 국도 떠먹어요. 국에 고기 있거든? 고기랑 먹어. 그렇지. 아, 해설아, 흘리지 않게 가까이 가서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게 가까이 가서 먹어야지. 해소리는 해소리 거 먹어. 아빠가 먹여줄까? 나도 먹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그렇지. 형이 싫어? 써야 돼. 그래도 위험하니까. 싫어. 아빠랑 타자. 기대되지? 아빠가 살살 갈게. 아빠, 이거 가지고 있어봐. 응. 김치.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안 찍을래? 그래? 아, 아빠 바보다. 물티슈도 안 갖고 왔네. 손 안 닦고 먹어야지. 뭐라고? 손 닦고. 손 안 닦고 먹는다고? 응. 맞아, 손 닦을 게 없다. 미안해서.
어때? 여기가 한복산 공원이래, 얘들아. 한복산 호수 공원. 좋아? 너 아빠 좋아 싫어? 좋아. 아빠는 해수리가 너무 좋은데, 해수리는 어때? 좋아. 좋아? 그럼 뽀뽀해줘. 뽀뽀해줄 수 있어? 고마워. 아빠도 해줄까? 아빠는 안 돼? 왜 밀어내, 그렇게 하고. 말로 하면 되지. 안녕해. 안녕. 언니가 좋지. 언니 이뻐, 해설아? 언니 이뻐? 응. 야, 그러면 안 나올걸?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어때? 맛이 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새우깡 먹으러 가자, 우리. 해설이가 꺼내. 이거 하나 먹어. 너 손 안 씻었는데? 아빠가 해설이 젤리 가져왔는데. 몇 개 주고 싶어? 응? 친구들 다 줘. 다 주고 와. 김치 한 거야? 해설아? 너 졸립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진 찍지 마. 왜 사진 찍지 마? 사진 찍지 마. 알았어, 안 찍을게. 근데 아빠 사진 찍어도 응, 그래. 우리 같이 찍을까? 맛있다. 아빠 여기 앉아. 응, 알았어. 나도 사진 찍어준다. 해수리가 찍어준다고? 이거. 이렇게 고마울 수가. 꽃이 뭐래? 뭐라고 대답해? 대답 안 해? 반가워. 해. 반가워. 해수리는 날씨가 좋아서 나왔지? 꽃도 날씨가 좋아서 나왔나 봐. 나도 레이크 내려오세요. 우와, 재밌어. 또 탈래? 또 타요. 응, 또 타. 해설이 용감하다. 해설아 안 힘들어? 안 힘들지. 이제 그만 탈 때 되지 않았어? 어어? 아니야. 너 힘 빠진 것 같은데? 발이 빠졌는데 지금? 아니.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고. 어, 꽉 잡고. 나 내려가니까 아빠 비켜. 어, 비켜. 내려오세요. 진실한 화가나? 너 졸리지 지금? 아니. 우리 자전거 타고 집에 가자. 힘든다. 아이고. 엄마 가보자. 야, 떨어졌잖아. 너 근데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먹어도 돼? 어? 아빠 미안해. 아빠가 안 가져왔어, 물티슈를. 맛이 있어? 그렇게 맛있게 먹어? 잘 씹어 먹어, 해설아. 그렇게 꼴딱꼴딱 먹으면 안 되지. 다리 내려요. 어? 발 그렇게 나오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아빠가? 아빠, 아기 상어 뜯던 상어도. 응, 우리 집에 가서 아기 상어 듣자. 마녀의 물이야, 이거? 응. 이게 뭐야? 아빠가 말을 대서 아빠가 빨리 먹어. 이거 먹는 건 아니야, 해설아. 이거 마녀의 물이야, 해설아. 이거 먹어봐. 어, 먹으면 안 되지, 마녀의 물인데. 신기하지? 어때? 좋아. 좋은 거 맞아? 이거 한번 먹어봐.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가씨? 이거 하나 먹어봐. 뭘 먹어, 자꾸. 깜짝 놀랐다. 재미있어? 아우. 아빠로. 해볼까, 아빠도? 신기하다, 그치? 해설아, 뭐해? 네가 먹을 과일 씻는 거야? 이 안에 둬야 먹을 수 있지. 포도 여기 넣어주세요.
뭐가 싫어, 안 싫어? 물 다시 추워지지 않을 것 같아. 역시. 나? 재밌지? 찍어 먹어봐. 이거 이거. 어, 여기 딱 찍어 먹어봐.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원하는 대로. 어때? 맛이 있어? 애들이 엄마 닮아서 스테이크 좋아하는구나. 너무 잘 먹네. 야무지게 뜯네. 있어라. 어? 어, 삼촌 여기 아니야? 더 놀 거야? 어, 그래, 누나랑 한번. 아이고. 누나랑 이거 누구 엉덩이지? 찔러봐, 찔러봐. 이거 누구 발이지? 이거 누구 발이야? 이거 무섭다 하는데? 잠깐만 내려놓고 조금만 더 물어보자. 아빠. 아. 범서야, 리즈니 누나랑 손잡고 한번 올라가 볼래? 엉덩이 손만 잡아. 너가 안 잡아? 그거 알아? 우리 여기 아빠 운동화 보러 왔어. 어? 그러네. 아빠 운동화 못 봤어 아직도. 우리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 돼. 얘 이제 배불러 아직. 파피코 먹는 법 알아 얘. 봐봐. 짜유짜유에서 얻은 터득한 거 아닐까? 아니 아까 못 먹었는데 내가 먹는 거 보더니 따라하는. 도와줄게. 해설이는 놀고 있지롱. 뭐하고 놀고 있어? 나 치킨 먹고 있다. 파피코 먹고 있다. 파피코. 요
그렇지 않아, 엄마? 나 요리? 아, 그럼 좋지. 표고버섯은 내가 우리 엄마 좋아하죠, 아버님? 며느리는 요리 안 해요, 아빠. 며느리는 요리 못 하지. 엄마는 하지. 발레복이라고? 엄마가 해줄게, 엄마. 엄마가 해줄게, 기다려. 엄마, 이거 좀 괴물이야. 괴물이야? 좋았어? 기저귀도 안 떼고, 응? 발레복을 입어? 해설이 발레할 수 있나 보자. 좀 큰데 괜찮아. 알라봐. 알라봐. 여름에 근데 입어도 되겠다. 넣는 거 없이. 밑에가 잠겨져서 그렇게 크지 않네. 아유, 잘하네.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 헤이즈니에서 쉬는 거잖아. 쉬는 거잖아. 아빠가 다 줬어.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을게. 고마워. 예쁘게 입어, 해줘라.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주니까. 엄마, 헤이즈니 해줬어. 내가 됐어. 응, 잘했어. 날개 했어. 끼리 와서. 아빠랑 손잡고 가야지. 아저니, 미나야가 찾아줘. 아저니 두고 왔네? 따뜻하고. 아저니, 엄마네. 엄마네 줄래? 아저니 왜 나왔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나도 산책 나왔어. 달리기 나, 하려고. 나도 달리기 하려고. 난 오늘 하고 나왔어. 그랬구나. 아, 맞다.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난 해설공주야. 해설공주구나. 정말 이쁘다. 이쁜지만 이쁜한데 나 이제 공주야. 이쁜 치마 입었구나. 어? 이 치마랑 나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 아닌데? 산산 나와서. 그렇구나.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어디? 짤리 치고 4개 구했어. 누구는 누군데? 씹어 먹어야 맛있어, 이 사람. 공주랑 딸도 맛있어. 아빠도 하나 줄게. 안녕. 던져줬다. 안녕했어? 안녕. 잘했어. 엄마, 또 봐. 또 놀자 했어? 잘했어. 난 해설인데 넌 누구야? 물어봐. 난 곰돌이야. 나 귀여워? 안 무거워? 힘 세다. 재밌어? 아니, 해. 알겠어. 뽀뽀, 드셔, 뽀뽀. 뽀뽀. 이렇게. 오늘은 김치 하면 안 돼. 가자. 이제 가자. 좋아? 응. 밥 먹고 달리기 하자. 알았지? 배고파. 그런 거야? 나비야. 나비다. 빨리 가자. 뭐라고? 달리지 않는 거. 나는 가서 누워서 닦으면 안 돼? 좋은 생각인데? 왜 나한테 못 닦는 거야? 침! 우와! 나가 아니라고 했니?
재미있어 해서라. 우와 예. 이제 코너지 이걸 잘한다. 그치. 언제 컸어 우리 딸? 예전에는 바닥에다 반했는데 이거 들지도 못했잖아. 위에다! 위에다 해줘! 위에다 해줘. 아빠한테 왜 왔어? 아, 아빠 주려고? 우리 재밌겠다, 그치, 예설아? 재밌어? 물어보고 있어? 재미있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이번이다. 나갔어. 뭐야? 너 말하는 척 하면서 방귀 꼈지 지금. 아, 우리 넘어졌어, 애소라. 이번엔 아빠가 아빠가 해볼까? 어떻게 하냐? 이번엔 내가 해. 그래, 해설이가 해. 해설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감기 걸렸다가 나온 거 알아? 아빠 병원 간 거 알아? 응. 아빠, 나 아파. 아빠 모르겠어. 아빠 찬바람 쐬서 그런가 봐. 옷을 따뜻하게 안 입어서. 안 추워. 이제 안 추워? 응. 맞아, 해설이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안 추웠지? 아주 너무 따뜻해? 동생 관심 없어? 팔. 이 아들 왜 있어? 이게 뭐야? 응, 봤어. 머리? 그리지? 이게 나나, 저 위에 있는 게 나나. 벌써 2cm 됐어. 지난번에 나나. 응, 봤어. 쟤 뭐하냐? 여기 저 위에 있는 게 텐줄이야. 이거! 움직이고 있었어, 꼬목꼬목. 그 되게 규칙적일 때. 설이 동생 관심 없어? 저 기집애 뭐하냐? 아, 그 설. 얘 티칠 보이지? 나야. 혹시 해설이 벌써 질투하는 거야? 응? 이제 아기지 그게. 아 네네네. 아 패치. 패치. 안 쓰신데? 아니 없었어요. 네네. 출혈 없었는데 피곡이 있어. 네. 네. 네 물어봤어. 당연히 있지. 아 근데 심각한 거 아니야? 왜 크게도 알려줘? 아니 심각한 거 아니야? 어? 심각한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아 당연히 있지. 심각한 거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야? 나요? 가서 자. 가능성을 연구하신다. 아직 오케솔 브이로그니까 오케솔 위주로 찍어줄게. 근데 진상은 떨지 마. 부탁할게. 어디 가냐? 이거 만져. 엄마 약 먹여줘, 해설이가? 아. 아, 고마워. 매일 안 아프지? 어. 매일 안 아파? 엄마 원래 안 아팠는데. 이거 영양제인데? 비타민인데? 너도 비타민 먹잖아. 엄마 약 하나 더 갖고 왔대? 응. 슉, 고마워. 하나 온다는데? 안 돼, 안 돼. 엄마 그럼 죽어. 너무 많이 먹잖아. 해설이 뭐 하고 싶다고? 보라색을 해달라고. 인어공주처럼. 어떻게? 기다려봐. 일로 와봐. 접고. 기다려. 왜 인어공주 언니처럼? 조개 껍데기. 언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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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나게 해야지. 언더씨. 언더씨. 마음에 안 들어 풀어. 안 해도 돼. 빼줄까?
벗었어 바닥으로. 엄마도 어릴 때 저 인어공전 있잖아, 조개 껍데기 찌찌가 이렇게 갖고 싶었거든. 아니야. 엄마 담은 거 먹었는데. 아 그랬어? 먹었어 라푼젤 언니가? 뭐 먹었는데 소라? 찬란한 빛을 내며 마법을 보여주며. 뭐 했어 진짜? 그 라푼젤 짝퉁 아니야 그거? 혼자서. 혼자서? 춤추면서? 해봐. 내가 짝 하는데. 그거 얼음. 얼었어 아빠. 얼었다. 한 번 더 해줘. 추워. 너무 추워. 얼었다. 얼었어. 엄마 얼었어. 땡. 무서운 괴물이 나와. 너 그 괴물이지, 마시멜로 괴물. 얼음 괴물. 재채기 하면 나오는 마시멜로 괴물. 걔네 괴물 아니야. 올라프 동생들이야. 이거 누가 먹으라 주죠? 이거 해석이 먹으라고 엄마가 해줬어. 이거 아빠가 구워주자 그래. 아, 맞아, 아빠가 구워줬어. 맛이 있어? 아빠가 구운 거? 나도 비벼. 비벼 해소리가. 비벼. 비벼 먹어. 해소리 밥 안 먹으면은 엄마 아빠가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엄청 잘 먹어. 괜히 그 마음을 결심한 게 너무 웃길 정도로. 그래. 새는 되새기면서도 약해지지만 강성돼. 버릇을 고쳐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 했는데 너무 잘 먹네. 그럴까? 역대급으로 잘 먹네. 맛있군 하면서 먹는데 우리 딸이. 해설아 맛이 있어? 야. 조심. 짜야. 맛있군. 맛이 있으면 어떡해? 생선도 먹어 해설이. 해설아 그 밥이 좀 많을 텐데 다 먹으면. 너무 맛있대. 얼마나 맛있어 해설아? 맛있군 하면서 먹는데. 우리 애기 방금 변기에 시도 쌌어. 팬티도 아직 안 샀는데. 잘했네. 코라이모가 어린이나 선물 사준다 그랬어 해솔이한테? 근데 해솔이가 지금 당장 내일 달라는 거야. 울었어 보라이모한테. 안돼 어린이날 줄 거야 뭐 이랬다. 근데 이제 보라이모가 근데 너 다른 이모들한테는 선물 사달라고 말했어? 아니 다른 이모들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선물 사달라고? 불편해. 그럼 나는 보라이몬 편해. 해설아 보라이몬은 편해? 우리 저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아먹는 거야? 해설아 한번 먹어보고 더 말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맛있을 것 같아? 아 먹어. 해설이가 말았잖아.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 얘? 응? 맛있어. 얘가 하나를 입어보자. 고기 하나. 숫자 둘 셋. 고기 둘. 둘 셋. 둘 셋. 네. 입에 묻었지? 입에 묻었지요. 입에 묻었지 찌요. 입에 묻었지 찌요. 짜장이요. 그래서 짜장면 맛있어? 이거 또 사줘야겠다. 그치? 네. 짜장면 잘 먹네. 얘 처음에는 잘 안 먹었었는데. 머리 감을 거니까 괜찮아. 잘 먹었어. 얘 배고픈가 봐. 내가 준다고 먹었대. 내가 먹을 거야. 그래. 보라로? 어때 해주라. 엄마가 주는 거 한번 먹어봐 해주라. 면치기 했어. 면치기 했어. 눈에 묻었다. 입에 묻었어. 입에 묻었어. 봐봐 한입 크게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걸? 부르륵! 입에 묻었지지요. 입에 묻었지지요. 잘 먹네. 맛이 있어? 맛있다고 집안 나온 거 먹어보자. 시장이 반찬이지. 그치? 원래 좀 작은 거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거 이미 얘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시식아 해설이가 원하는 색이지? 맞아? 핑크만 거. 핑크색이다. 바지 안에
이거 이쪽 하면 혜수라 너 잠깐만 엉덩이 좀 치워줘. 어떻게 타는 건지 알아 혜수라? 알겠어? 방금 얘기했잖아. 아 이쪽 발 올리고. 이쪽 발 올리고. 봐봐 이렇게. 어 그렇지 어떻게 한다고 혜수라? 이쪽 발 올리고. 그렇지 한쪽 발만 올리고. 타요. 가다가 멈추고 싶을 때는 발 뒤에 있는 발로 요거를 딱 누르면 아직은 못해. 아직은 못해. 혹시 몰라서. 네. 오. 오. 이렇게 한쪽으로 밀고 이렇게. 합니다. 아. 해설이 자. 이렇게 잘라야지. 아 맞아 잘라줘야지. 살짝 조금 올려봐. 살짝. 자 아빠가 키 맞춰줄게. 이게 편해 해설아? 어때? 높이 어때 해설아? 좋아. 어때 보여? 괜찮아 보인다. 조금 더 낮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어. 이 정도 딱 고정했으니까. 자, 해설아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응. 어, 집에서 타봐. 언니 오빠처럼 타봐 해설아. 앉아서 타도 되는데? 앉아서 타는 건 아닌데 이거. 위에서 타는데. 해설아. 와 밖에 불 나와. 바퀴 불나오는 거 봤어 해설아? 네 거에 불이 난다고. 어디 봐? 불이 안 나와. 아니 네 바퀴 찡신카 바퀴 말이야. 너 달릴 때마다 불 나와. 거기서 어 거기서 응 달려봐 해설이. 타요 불이 안 나와. 좀 싱싱 달리네 봐봐. 어 나오지? 엄마! 나오지 않아? 잘하네. 그러게. 조명도 달자. 그래. 좋아. 좋아. 엄마한테 가봐. 해설아 이거 타고. 살살. 잘한다. 잘하네. 우리 아빠랑 내일 이거 연습해 볼까? 놀이터 가서. 진짜 잘한다. 야, 저 큰 TV 두고 왜 여기서 보는 거야? 공부하는 거. 엄마처럼.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물이 모자라 식물들도 말라가고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스칼렛 프린세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어요. 주변 세상도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답니다. 내가 보라색이죠.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공주님 얘기 들어달라고 할까? 아이린 공주인데. 아 아이린 공주? 야 교훈적인 이야기인 건 좋은데 30개월 아기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쉬운 얘기 다시 해줘. 쉬운 얘기. 물론이에요. 보라색 공주님에 관한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라색 계곡에 보라색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이올렛이었어요. 바이올렛 공주님은 보라색 꽃을 좋아했어요. 바이올렛 어느 날 바이올렛 공주님은 꽃을 보러 정원에 갔어요.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고 아이린 공주야. 그런데 갑자기 아, 잠깐만 바이올렛 공주 말고 아이린 공주로 해달래. 아이린 공주 이야기 해줘. 알겠어요. 아이린 공주님에 관한 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 옛날 보라색 계곡에 아이린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린 공주님은 아이린 보라색 꽃을 맞아? 좋아했어요. 이거? 그래서 항상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다녔답니다. 보라색이 좋은 공주님인데 아이린 공주님은 꽃을 보러 큰 정원에 갔어요. 보라색은 아주 예쁜 보라색 꽃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 꽃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죠. 퍼플인지 어떻게 알았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정원에 나타났어요. 강아지는 귀엽고 활발했어요. 너 영어 왜 이렇게 잘해? 공주님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노란색은 그러면 해설아? 아이린 공주님은 노란색은? 강아지를 보고 웃으며 예요. 너는 정말 귀엽고 빨간색은 그러네. 빨간색은 공주님은 강아지에게 보라친구라고 빨간색은 빨간 맛은 궁금해 허니야? 아이린 공주님과 보라친구는 함께 정원에서 놀았어요. 천재는 아니구나. 그들은 왕국의 아이들을 위해 큰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이 축제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과 공연. 해설아 달콤해? 응. 얼마나 달콤해? 이야 그만큼 먹어봐. 태진이모 감사해요 해야지. 태진이모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해야지. 잘 먹을게요. 사랑해도 되지. 해설아 그렇게 맛있어? 이거 얼마짜리라고 엄마? 9,000원. 100g에? 할인해서? 원래 많이 적어가지고 엄마 아빠 못 먹겠다. 너 먹어라. 엄마 아빠 주지 마. 너 혼자 다 먹어.
맛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응, 아이고. 그 정도야? 혜설아? 야, 하나씩 먹어, 혜설아. 목에 걸리면 안 돼. 이렇게 먹어야 맛있나 봐. 하나씩 먹어. 아, 혜설아 두 개씩 먹으면 목에 걸려서 그래. 위험해서 그래. 블루베리 같은 거 목에 걸리거든. 밥보다 비싸다. 이거를 태진 언니가 그러니까 사줬어. 밥을 싸게 먹어야지. 밥보다 비싸. 아이고. 신문감 주지. 뭐야? 다 먹었어? 달콤해? 그렇게 달콤해? 뭐가 달라 해서라 이거는? 나보고 엄마 이런 블루베리 사라. 맛없는 싼 거 말고 좀 이렇게 맛있는 달콤한 것 좀 사라 이래서. 이거 몇 배야 가격이? 한 네다섯 배 될 것 같은데. 내가 홈플러스에서 그 이만한 거 있지. 싸다고 7천 원이었어. 이만한 거 샀는데 내가 딱 두 입 먹더니 아 맛없어. 안 먹어. 그럼 아빠랑 뽀뽀 앨범 정리 안 할래? 하나 21일 해설이가 꼬깃꼬깃해서 꼬깃꼬깃해졌다. 해설아 바빠? 내가 또뽀 사진 다 정리했어. 해소리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콤콤이 냄새가. 응? 이건 뭐지? 아, 이거 머리카락인가? 누구 머리카락이지? 아주 언니 머리카락인가? 아주 언니? 아주 언니 맞아! 아주 언니 맞아? 해소리 아니야? 해소리, 해소리잖아. 해소리. 아, 이거 손으로 나가자. 응. 해설아 여기 있으면 엄마가 못 찾을 것 같아? 응. 엄마 좀 찾아봐라. 하나, 둘, 셋. 까꿍. 엄마는 해설이 찾을 생각 없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해설이가 없어. 내가 봤어. 해설이 발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콩콩이 냄새가. 아우 피곤해. 아우 나 좀 누워서 자야겠다. 어 뭐야? 어디서 웃음소리가 나는데? 피곤해서 자려고 했다. 어. 아주 언니 웃음소리인가? 왜 들썩들썩거리는 거야? 이거? 이거 뭐야? 근데 어우 피곤해. 어 뭐야 뭐야? 지지니까? 잠깐만. 어깨 소리인 것 같은데 이거? 어 모르겠다. 사랑해. 달콤하다. 이거 무슨 블루베리야 해서라? 딸기맛. 딸기맛이라고 블루베리가? 달콤한 블루베리 바람에 난 저런 블루베리를 듣도 보도 못했어. 우리 엄마 사줘라 사줘라. 잘 먹으면 사줘라. 엄마 얼마인 줄 알아? 100g에 얼마일 것 같아? 한 2,000원 하나? 9,000원이다 100g에. 맛있냐, 해설아? 얼마나 맛있어? 난 가슴을 하고 말을 하고 난 말을 혼자 까먹고 엄마 차가 아닌데? 응, 맞아. 해설이 거품놀이하고 머리 감고 엄마한테 갔지? 아니, 말을 안 감았어. 해설이 어? 오늘 머리 감을까? 어? 어? 머리 감으네? 머리 감자 해설이도. 해설아 머리 뒤 좀 보여줘. 뒤 좀. 어. 아 아씨. 진짜 보석. 진짜 보석이야? 진짜 보석. 장난감 보석 아니고? 이거 진짜 보석이고 진짜 왕관이야. 예쁜 왕관 누가 사줬어? 은진이 뭐 사줬잖아. 어린이나서. 큰 이모. 큰 이모. 이쁘게 하루도 지시도. 그래서도 이쁘게 해줘. 잘 어울리네. 어린이날 선물이야? 풍족하지 얘는. 진짜 어린이날 멋있다. 선물 지금 벌써 몇 개째냐? 그러니까 엄마 세서 하고 얼굴은 세서 하고. 아니, 엄마 그럼 씻고 올까? 어, 엄마 씻고 와. 입술 하려면 엄마 그러니까 씻어야 돼. 지가 얼굴이 지지어서 얼굴에 벌레 있어. 나는 하도 돼? 너는 해도 되지. 오늘 한복 입고 롯데백화점 갔거든. 어. 근데 거기 그룹 하는
경험분이 오늘 무슨 행사 있었어요? 묻는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이래 묻더라. 일상복이야. 한복 입고 예쁘게 예쁘게 어떻게 그렇게 찍었어 아빠가. 재밌어? 꽃받침. 해설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아니야, 얘를 지금 잘했어. 김치! 아 이쁘다! 아 이쁘다! 해설아 웃어봐. 카오스. 시식할 없을 때 손잡이를 손잡이 잡고 잡고 바깥에 의미하시죠? 날아요. 날려 날려. 발가락에 힘을 꽉 줘야 된대 소리가. 어떻게 달려 달려? 날려 날려. 아이고. 괜찮? 양말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미끄러운데. 싫어. 연습했던 대로 한번 달려볼까 해서. 얼마나 쉬운 연습을 하는지. 이제 커브 연습을 좀 해야 돼. 볼까요? 그렇게 한다고? 달려볼까요? 달려볼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달려볼까요? 아 여기 출발선이어서 이걸 보는 거야? 출발선이요? 출발선이에요? 잘해요. 오 잘하는데. 잘하지? 어 이제 해서 커브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겠다. 자기 전에 아빠 뽀뽀해 준다고? 응. 해주고 싶어? 굿나잇 해줘야 돼 해서라. 굿나잇 해줘 아빠 뽀뽀. 굿나잇 고마워. 어, 안아주는 거야? 잘 자. 어. 안녕. 탱가, 떼서 해요. 떼서 해요 라고 써 있어? 조심히 하세요. 조심히 하세요. 내가 좀 와봐. 조심히 하세요. 좋네? 그러네. 입에 넣지 마세요. 써져 있지, 봐봐. 혜수라, 헬멧에는 뭐라고 써 있어? 여기 뭐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치? 헬멧 쓰세요. 응. 그 킥보드에는 뭐라고 써 있어? 여기 킥보드. 시신가 아기 장난 아니에서 이거 못해요. 근데 아기들은 아니. 이거 못해요. 맞아. 큰 시신가 넣고만 이거 시신가 타야 돼. 응. 해소리 타야 돼요 써 있어? 응. 그랬구나. 오늘 밖에서 타보자. 헬멧 쓰고 무릎 보호대하고 춤도 하야지. 어 맞아. 팔꿈치 보호대도 하고. 아빠가 사진 찍게. 포즈. 김치. 김치. 꽃받침. 꽃받침. 사랑해도 해줘 사랑해. 혜슬아 킥보드 좋아? 싱싱카? 나가서 타보자 우리. 무릎 받침도 했어? 팔꿈치도 했고. 응, 했지. 헬멧도 썼고? 하셨지. 응, 잘했어. 글로 어. 가면 안 되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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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멈출 때 그렇게 하면 돼. 여기 살짝 내리막이라서 위험하다. 날씨 진짜 좋다. 왼쪽. 내릴 거야? 아직. 왼쪽. 와. 진짜 잘 탄다. 잘 타는데, 해설이? 앞으로 너무 방향, 타야지 앞으로는 방향 바꿀 때는 내려서 가는 거야 그렇게? 타도 돼요? 타도 네. 되죠. 가보세요. 진짜? 타요. 그렇지 그렇게. 좋아, 얘는 철쭉이야. 어 보라색 꽃인데 이름을 철쭉이야. 어 쭉이라고 할까 쭉이?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신나? 재미있어? 해설아? 밀어주세요! 더 밀어주세요! 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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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우와! 세게 밀어주세요! 우와! 내가 엄마니 자꾸 미웠어. 그래서 너 얼굴 되게 하얗어 오늘. 선크림 때문에. 왜 이렇게 예쁘지? 선크림 바르면 하얗던데? 그런 건가?
내려가! 내려갑니다! 오! 혜자라 괜찮아? 엄청 빨라! 누워서, 누워서 가. 그렇지. 손 짚지 마. 손 아프다. 잘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아빠는 앉아서 여기 앉아? 와, 아니 봐봐. 아빠. 어. 자주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기 가면 재밌을 것 같아. 해줘 봐. 아빠. 아빠 다리 펴. 아 다리 펴. 빵빵빵. 와 너무 재밌는데? 혜수리가 앉아 있어 봐. 아빠가 해줘. 해수리 날라가겠는데? 해수리 날라가겠는데? 살려줘!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박! 언니들이 한 컨트롤 하고 싶었나 봐. 조심! 이제 해수리도 언니네? 조심해야 돼 대신. 그럼 조심해.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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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직 불안하지. 야. 가자 이제. 가자. 야, 너 약속 지켜라 이. 해수리 약속 지켜야지 약속. 엄마 배고파. 야,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아니었어. 안 간 지하가. 언니여서 기억한다고? 언니는 이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아, 애설아. 약속 마지막이야. 약속. 아빠랑 약속. 이야! 가자. 잘했어. 아이고. 엉덩이가 뽕. 엉덩이 뽕했어? 빨리 타. 뚝보 어때? 보여, 애설아? 바보라. 머리고 허리고 다리야. 심장. 막 움직이는 거 보여? 춤추는 거지. 바보야? 꼼지락. 저기 위에가 탯지. 막 움직이죠 엄청. 터프야. 터프가 뭐래? 신경 써봐. 심장 소리. 터프 심장 소리야 이 사람. 이제 안녕 해줘. 안녕. 끌까? 안녕. 팔. 이거 누가 사주는 거야? 큰 이모가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는 거래. 큰 이모한테 감사합니다, 혜수라. 큰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어? 응. 큰 이모 사랑해줘. 큰 이모 사랑해. 이 내 카메라 먹어. 큰 이모 사랑해. 응. 먹어보자. 먹어보자. 오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맛있겠다. 저거 근데 하나 다 먹으면 안 되고 반씩 잘라주더라. 거기서는 시식하라고 반씩 줬는데 쫀득쫀득 씹어먹는 거야. 그럼 삼키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때? 맛이 있어? 카메라 보고 먹는 거야? 어때? 저기 이쁜이 있어? 아까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젤리? 요만큼? 백화점에서 샀어. 아빠가 맞춘다. 응. 응, 맞아. 8,900원. 마지막. 5,900원. 어. 그거보다 비싸? 응. 7,000원. 맞아. 한 번 더 깨. 근데 시식을 몇 개 했지 우리 애기가? 시식 했어? 네 개 했나? 20개다. 하나에 350원이야. 네 개 먹었어. 그렇게 줘? 시식을? 저기 젤리 더 줘 이러는 거야 해설이가. 해설아 시식은 그렇게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아 있잖아. 그러는 거야. 거기 해주시는 분이 아빠 따라 먹어보자. 애기가 뭘 알아요 하면서 새로운 맛으로 잘라줬어. 그래서 그거 하나 먹었어 네 개. 아니다 짧은 거 네 개니까. 와. 토탈 두 개 먹었다 두 개. 두 개 맛있지. 아빠 먹다 이거 오렌지 주스 진짜 들어간 거래. 이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싸구려 안 같더라고. 나도 시식해봤는데 맛있더라고. 오렌지 주스 40% 함유래. 안 잡히냐?
우리 딸 잡혔다. 고급이야. 뭐야 이거? 해설아 이거 칠한 거 뭐야? 하나처럼 거예요. 하나 더 먹겠다고요? 손에 이거 뭐 칠했어요, 아가씨? 응? 아니지요. 이렇게 보여줘봐. 매니큐어예요, 아가씨. 이렇게 보여줘봐. 이렇게 보여줘봐. 자랑. 이거 칠하고 어디 갈 거예요? 공주 파티 간다며요. 공주 파티. 공주 파티 간다고? 응. 야. 송이도 틀려줬잖아, 해설아. 송이. 송이 발가락 봐봐. 해설아, 너 똥 쌌어? 아니. 신나지? 확실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쌌어, 안 쌌어? 쌌어, 안 쌌어? 쌌어. 그래, 똥 냄새가 나더라. 아빠랑 씻자, 해설이. 먹고 끝내. 오늘 그러면 한 6개 먹는 거 아니야, 얘? 그냥 먹어. 하나만 더 먹고 끝내. 밥 잘 먹었잖아. 밥 잘 먹었어? 꼬맹이? 잘 먹었어, 안 먹었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 그랬어? 아빠한테 자랑하고 먹게? 아니, 아빠한테 감사 인사하고 먹으려고. 해설아,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했어? 아빠 감사.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준 거야. 알지? 열심히 벌진 않았어. 대충 벌었어. 대충. 아빠가 대강 벌어서 사줬대. 응. 대강 대충 벌었어. 아빠처럼 열심히 살지 마, 해설이. 더 대충 살아. 알았지? 되는 대로.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고 있네 지금 아빠. 그니까. 한 1분도 안 쉬고 이게 계속 나불나불 되는데. 해설아 대충 살아도 돼. 엄청 뛰어다니고. 네. 알았지? 대충 살겠습니다 해야지. 힘들면 나한테 알아달라. 똑똑히 말해야지. 대충 살겠습니다. 대충 살겠습니다. 얘 실천하는 거 봤어? 대답도 대충 하는 거 봤어? 대충 실천한다. 하얗다고 뭐라고? 응. 깨물어 먹어. 하얗다고 뭐라고? 무서운 봐봐. 무서운 사줘. 깨물어 먹어. 깨물어 먹어. 답답했어? 엄마가 못 알아들어서? 깨물어 먹어요. 맛이 있어 이게? 응. 얼마나 맛있어? 표현해봐. 자, 어떻게 표현할까? 아빠 먹어. 아빠 먹어? 얘 배부른갑다. 이거는 누가 사줬어, 애설아? 아빠 매니큐어 할 때. 매니큐어 누가 사줬어, 애설아? 매니큐어 누가 사줬어? 쿠니모가. 쿠니모가 사줬어. 움직이지 마세요. 네, 움직이지 않을게요. 그리고 후후 해야 되잖아, 그치? 내일은 휴일이니까 그냥 바르고 있어. 이게 뭐야? 후 해야 되잖아, 해설아. 말려주는 거야, 소리가. 말려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이게 딱 이렇게 피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똥을 많이 쌌나 보네요. 응, 냄새가 나죠. 아니, 기저귀가 축 쳐졌어요. 아빠가 조심조심. 원장 선생님? 선생님! 바람 부르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후후 해주셔야죠. 바다 많이 즐거네요. 아, 시원하게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이거. 응, 이제 어디다 부를까요? 어, 원장 선생님 어디 가시고? 나 밥 먹으세요. 알바 아니에요? 나 밥 먹어야지. 원장 선생님한테 시술. 원장 선생님 원래 수급만 해요? 추가 금액 있어요, 원장 선생님? 이거 언제 말라요? 원장 선생님! 얼마나 기다려요? 근데 똥 싸고 안 됐나요? 그런 거 같은데요. 아 그거? 한 20초만 마른데? 좀만 기다려.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제 반짝이가 있어요. 어디야? 누아세제. 알겠어요. 아, 반짝이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거 후는 원장 선생님이 해주세요. 낸 돈이 얼만데? 얼마 냈는데요? 2,900원이요? 2,9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비싼 거예요, 선생님? 이제 9만 원이세요. 2,900원이세요. 그냥 내요? 뭐라 해야 돼? 성분이 좋아요 해야지. 성분이 좋아요. 성분이 좋아요. 성분이 좋아요. 이제 비싸요. 내가 우리 안 남아요 해야지. 우리 안 남아요. 마진 없어요 해. 마진 없어요.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해요 해. 한번 쓰고 사진 찍어요. 아, 이거예요? 서비스예요.
아 이거 아 한번 바르고 이거까지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주는 거 아니고요. 비싼 거 아니 어? 이거 쓰고 사진 찍고 다시 돌려줘야죠. 이렇게 기념 사진 딱. 아니 사진 머리에 하고 손에 아. 이렇게.